자, 여러분들 저쪽에 보시면 이제 망경사와 천재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제가 사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예! 어느새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그 풍경이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이야, 진짜 멋있다. 와, 잠깐만. 이거 어디서 좀 라면 냄새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올라가 볼게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날 리가 있나요? 뜨끈한 라면 국물과 함께 에너지를 보충하고 오르기로 합니다. 야, 이거 뭐 천재단 가는 길목에서 이 라면을 먹을 줄이야. 우와, 아우 벌써부터 우와 라면 보세요. 이야, 야 이제 국물을 먼저 한번 먹어. 우와. 야, 이거 뭐 꿀맛이네, 꿀맛, 꿀맛. 야, 대박이다, 대박. 칼바람을 피해 맛보는 라면이 산행에 힘을 더하는 건 범준 씨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 라면 맛은 어때요? 네, 힘들게 올라와서 먹으니까 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야, 태백산 오니까 오늘 기분이 어때요, 우리 친구? 많이 춥긴 한데 풍경이 좋으니까 그 추위가 날아가는 것 같고 네, 친구들이랑 오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태백산 최고! 최고! 뜨끈한 라면 국물로 에너지를 보충한 범준 씨. 다시 한번 힘을 내 산행길에 접어듭니다. 야, 점점 바람이 많이 불고 이게 날씨가 추워지는 걸 보니까 점점 정상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진짜. 야. 정상이 다가올수록 거세지는 바람. 그 바람이 반가운 건 순백의 눈꽃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잠시 그 풍경을 담고 가볼까요? 아름다워요. 뷰티풀입니다. 와, 어우, 야.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풍경이 어떤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아름다워요. 설산은 이번이 처음인데 네. 너무 예쁘고 정말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올라왔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눈꽃이 선사하는 환상적인 풍경적일까요? 처음 만나는 등산객 또한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야, 이제 뭐 태백산 정상이 거의 뭐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일단은 빨리 올라가 봐야 돼. 예! 매서운 바람을 뚫고 드디어 민족의 영산 태백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야, 태백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 정상에 오면 또 선생님이 또 한 분 계신다는데요. 자, 일단 저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선생님 뵈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아유, 선생님 맞으신가요? 아유, 선생님. 야! 오늘의 산행의 하이라이트 구간을 더욱 빛내줄 산동물을 소개합니다. 여기도 정상이 오니까 확실히 태백산은 바람이 또 유명하네요. 글쎄, 이제 지금 오늘 날씨가 네. 바람도 불고 덕분에 저 아름다운 산고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 온도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영하 15도.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가 다 얼었어요, 지금. 야, 아니 그나저나 저는 이렇게 또 선생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또 여기는 또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늘에 제를 지내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제 바로 천왕당이라고 바로 하늘의 제를 지내고 요 밑에 한 200m 내려가면 부소단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땅의 제사를 지내고 지금 우리 가시는 길에 만나는 건너편 장군단에서는 사람에게 제를 지내는 천지인 하늘 사람 땅의 제를 지내는 바로 이 세 곳을 합쳐서 바로 천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여기. 아, 천왕다. 예. 자, 그럼 또 이렇게 온 김에 저희도 뭐 제를 뭐 지낸다기 하기보다는 저희도 또 하늘에 기도 한번 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하늘의 제를 지내기 때문에 9배를 하셔야 돼.
1배, 2배, 3배, 4배, 7배, 8배, 9배. 선생님, 네. 여기 태백산 정상이 너무 풍경도 좋고 너무 좋지만 바람이 너무 세게 오니까 저희 지금 장군봉으로 좀 옮기실까요, 그러면? 네, 근데 장군봉 가는 길이 태백산 설경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태백산의 황홀한 눈꽃,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죠. 지금 한 100년에서 한 1000년 된 주목이 네. 한 4천 그루가 지금 우리 가는 등산로에 계속 이제 쭉 펼쳐지고 또 설경이 하여튼 이쪽은 이 태백산에서 아주 최고 멋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 사진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찍고 특히 여기 이제 일출 때 여기 네. 일출이 명소입니다. 지금. 선생님 저 이쪽에서 사진 하나 찍고 가시죠. 자 여기 자 사진 찍을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태백산 눈꽃 산행을 계획하신다면 사진 작가들에게 사랑받는 이곳에서 추억을 남기는 것 잊지 마세요. 야 아니 이 눈꽃 세상을 정말 아쉬운 게 이 카메라에 다 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저 와서 봐야 되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시청자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태백산 이 코스를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태백산에 오셔가지고 눈으로 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백산에 지금 최고 야. 높은 봉우리입니다 여기가. 근데 저기가 정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여기가 또 태백산 최고봉이에요? 아까 저희들 왔던 데는 하늘에 제를 지내는 바로 천왕당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위대한 곳이고 높은 곳이다 봐가지고 높이는 한 6m 더 낮은데도 태백산 이러면 거기를 칭합니다. 각 봉우리의 의미를 알아가며 산행을 이어가니 그 아름다움이 더욱 깊이 느껴지는데요. 천왕단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가 바로 천재단에 사람에게 제를 지내는 바로 장군단입니다. 아 장군단 예, 여기군요. 여기 바로 여기. 예. 가시죠. 예. 네네. 장군단을 지나면 본격적인 하산길이 시작됩니다. 야 우리 감탄하고 계신 우리 여사님들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감탄하고 계시는 우리 또. 야 안녕하세요. 야 선생님 네. 왜 유일사 방향으로 둘무리를 이렇게 잡는지 이제 알겠네요. 야 네. 이게 장면들이 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 같은 장면이라 다 다른 장면이야. 다 다른 장면. 네.